화요일 목요일은 친구들이랑 진도가 한 문제가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왔던 친구들이 요 문제 했고요. 화요일 금요일 왔던 친구들이 요 문제를 안 했어. 중요한 문제니까 요거 했던 친구들 다시 한번 잘 보자. 눌러놨어? 나래야. 네. 뭐야? 녹화 중? 어? 녹화 중이야? 녹화 중이야? 그래? 이거 불이 안 들어. 24번 중요한 문제야. 원래 문제는 제목 추론 문제였었는데, 요 문제가 문법이나, 그 다음에 뭐 지칭 대상이 다른 걸 고르는 거나, 그 다음에 삽입배열 순서 문제나, 빈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once, 한때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 once가 부사로 쓰였지. 뭐라고 제안을 했어? that. 동사 뒤에 나온 that이니까 당연히 접속사겠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동사, 준동사, 형용사 뒤에 나온 that은 접속사야. 생략할 수 있고 접속사니까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돼. a newcomer. 새로 이사 온 사람의 newcomer니까 학교라면 전학생이지 뭐. 그치? 새로 이사 온 사람 어디로? neighborhood. 어떤 동네로. neighbor는 이웃 사람이잖아. neighborhood 하면 동네란 말이야. 어떤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보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야. 그치? 근데 왜 asks? 왜 s가 안 붙었을까? 일단 그것도 이상하고요. 주절의 동사가 과거형이야. 그럼 종속절도 시제가 주절한 일체에서 과거형이거나 아니면 더 이전 대과거거나 그래야 되잖아. 만약에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데 종속절의 동사가 이렇게 견제형이 되려면 이 종속절이 불변의 진리를 나타내야 돼. 뭐 1 더하기 1은 2다. 아니면 해가 동쪽에서 더 서쪽으로 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마스크 왜 했어? 감 돌렸어? 오늘 그렇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일단 여기가 또 문법적으로 중요하겠죠? 왜 그럴까? 대답이 나와있지. 왜 그런지 몰라. 자, 몇 번 했던 거야? 많이 하진 않고요. 나올 때마다 했는데 한 세네 번 한 것 같아.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주요 명제 이렇게. 외우는 방법 쉽잖아. 주요 명제. 수학에서 명제 배우잖아. 집합과 명제. 명제가 뭐냐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주연이는 착하다. 그 명제 아니야.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명제야 그런 거거든. 외우는 방법. 주는 주장이야. 요는 요구야. 명은 명령이죠. 제는 제안이야.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또는 명사 뒤에 대절이 올 때, 요 대절은 접속사겠고요. 대절이 올 때 이 대절의 동사는 당위성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당위성을 나타낸 조동사 should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치? 조동사 뒤에 본동사는 당연히 원형을 써야 되는 거고 조동사 뒤에 원형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벌써 들어본 거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should라는 조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단 말이야.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는 게 좋잖아. 자,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 should가 있을 때는 당연히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만 얘를 생략했을 때, 얘가 지금 숨어 있을 때, 지금 숨어 있는 거거든? 이랬을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쉽단 말이야.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여기 틀렸나 보다.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데 어떻게 종속절이 불변의 진리도 아닌데 견제형일 수도 있을까? 여기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잘못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거야. 요 앞에 should가 숨어 있어요. 요 ask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ask 중요해. 어떤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ask 요청해야만 한다 라고 제안을 했대. 프랭클린이 누구에게? A new neighbor. 새로 이웃이 된 사람에게. 여기 해석을 잘못하면 새 이웃이니까 이게 새로 이사 온 사람인 줄 안단 말이야. 아니야. 뉴커버가 새로 이사 온 사람이고 저 사람한테 원래 그 이웃에 살던 사람은 새로 이웃이 된 거야. 그치? A new neighbor는 원래 그 동네 살던 주민이야. 알았니? 원래 주민이야. 헷갈리면 안 돼. 왜 얘기하냐면
얘랑 얘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이따가 다시 한번 할 거야. 명자지 표시가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 어뉴커머랑 어뉴네이버 요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새로 이사 온 사람 전입자고 이게 원래 살던 주민이야. 이 뉴라는 단어를 붙였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새로 이웃이 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에스크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 에스크는 질문하다가 아니라 요청하다라고 했죠. 반대로 얘기하면 에스크가 요청하다라는 뜻일 때는 오형식으로 쓰인단 말이야. 에스크 목적어. 목적 보호를 가져야 되는데 에스크는 사역동사가 아니야. 지각동사도 아니야.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아닌 동사는 목적어의 동작을 투부정사로 나타내야 돼. ask 목적어 투부정사. 이걸로 제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allow죠. allow랑 똑같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투부정사가 이게 목적 보호인데 여기다가 핑크색으로 표시를 하면 원래 핑크색으로 표시될 부분인데 문법 부분이니까 이걸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빈칸 추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 선생님이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빈칸 추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기다 여기를 갖다가 초록색으로 표시될까 핑크색으로 표시할까 그러다가 그냥 녹색으로 표시를 한 거야. 이 부분이 지금 빈칸 추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to do him or her a favor 여기 빈칸 추론. 여기 문법 중요. to do 해야 돼. ask 목적어 to 부정사. 새로 이입된 사람에게 즉 그 동네 원래 살던 주민에게 to do 이렇게 하도록 요청해야만 한다 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야. 자, do라는 동사 뜻이 되게 많은데 do라는 동사가 수요 동사로 쓰이면 수요 동사가 뭐야? 단전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를 갖는 동사가 수요 동사죠. do가 수요 동사로 쓰일 때 이 do는 어떤 의미야? give의 의미야. 주다라는 의미야. 뭐에게 뭐를 주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두 목적어가 힘어허죠. 목적어 있고 간접 목적어 favor 하면 이건 많이 봤던 거 아니야.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하나의 호의를 주다 베풀다.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다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들어주다죠. 그치?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다. favor라는 명사도 뜻이 되게 많은데 호의야. 누구에게 호의를 주다니까 부탁을 들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크가 잡치면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원래 살던 주민에게 요청해야만 한다. 뭘 요청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주민에게 부탁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된 거야. 이따 하겠지만 여기서 him or her는 바로 newcomer를 가리켜요. him or her는 요 to do의 간접 목적어고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a favor가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야. 자기에게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한다 라고 제안한 적이 있단 말이야. 벤자민 프랭클린이 전입자는 새로 이사 어떤 동네 이사간 사람은 그 동네 주민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한 거란 말이야. 왜? 그래야지 서로 안면을 틀 거 아니야. 그치? 인간관계가 성립될 거 아니야. 이사 간 사람이 먼저 그 주민에게 손을 내밀란 얘기야. 먼저 뭔가를 부탁하란 말이야. 삽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컴마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얘는 현재 분사겠지? 그쵸? 이런 분사문 많이 봤잖아. 앞에 저희 오고 컴마 다음에 ing가 나오고 이런 분사구문 많이 봤죠? 그렇죠? 이 분사구가 원래 접속사, 주어동사, 접속, 종속절이었단 말이야. 종속절을 이렇게 분사구로 바꾼 거죠. 분사구문에서 현재 분사를 사용해야 되냐? 아니면 과거 분사를 사용해야 되냐? 즉, 능동태 분사를 사용해야 되냐? 수동태 분사를 사용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분사구문에서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야. 그러니까 능동이면 현재 분사고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분사 썼죠. 능동이니까. 뉴커머가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주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용을 하면서 사이트는 인용을 하다는 뜻이야. 인용하다가 뭐야? 남의 말을 빌려 사용하다지. 그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용하면서 뭘 인용했어요? 오래된 격언을, 오래된 속담을 인용하면서
현재 분사를 사용해야 될까, 과거 분사를 사용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원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목적어가 있지. 현재 분사는 능동 분사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 과거 분사는 수동 분사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 이게 만약에 뭐 동사의 과거형이라면 목적어를 갈 수도 있지만 동사가 올 수는 없단 말이야.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절에 동사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여기 cited가 여기 나오면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고 과거 분사 수동 분사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단 말이야. 자, citing.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모의고사에서. 상대적으로 모의고사는 서술형 주관식이 안 나오니까 좀 덜 공부하게 된단 말이야. 뭐 선생님이 외우라는 문장도 없고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공부하다 보면 문법에서 틀린 경우가 많단 말이야. 문법 조심해야 돼. 모의고사에서 문법 많이 나오니까. 맥심이 뭐야? 격언이야. 격언. 금언. 커피 브랜드도 맥심이 있지. 그 맥심이야. 하나의 오래된 격언, 즉 요 뒤가 격언 내용이야. 이 격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 격언 내용이 뭐냐면 he 주어야. 이 격언의 주어죠. 그러면서 선행사는 that 관계대명사야. 후에도 됐었죠. 주격이니까. 주격인지 어떻게 알아? that 뒤에 주어가 없는 절이 왔잖아. that 뒤에 주어가 없는 절이 오면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 대뒤에 목적어가 없는 절이 오면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오면 대시 관계대명사라 그랬고요. 대시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요. 선행사가 지금 he죠. 그다음 여기가 왜 해진지 알겠지? he 선행사가 he 단수잖아. 해지지. 너무 당연해서 핑크색으로 안 했는데 해봐면 안 되는 거야.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네. has done이니까 once는 부사로 쓰였고요. 부사는 have랑 pp 사이에 쓰는 거야. he 그 사람 어떤 사람 한 번 베풀었던 사람 또 두가 또 나왔네. 한 번 주었던 사람 you 당신에게 이게 또 간접 목적어고요. 당신에게 한 번 주었었던 그런 사람 뭘 줬어? a kindness favor랑 같이 뭐 favor 대신에 kindness를 쓴 거야. 너에게 한 번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라면 여기까지가 대절이죠. Once 한 번 you 너에게 하나의 친절을 주었던 그런 사람은 will be more ready 보다 더 준비가 될 거다. ready는 형용사야. 준비된. 그치? 형용사 앞에 more가 붙었으니까 비교급이 된 거죠. 더 준비가 될. 여기서 만약에 more를 뺐어. 그냥 ready에서 more 없이 레디에서 뭐가 빠졌어. 그럼 왜 안 될까? 뒤에 뭐가 숨어 있어? 댄이 숨어 있단 말이야. 댄 앞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는 무조건 비교급이 돼야 돼. 댄 앞에 등장하는 형용사나 부사는 무조건 비교급이 돼야 돼. 원급 안 돼. 최상급 안 돼. 그래서 뭐 레디해야 돼. 근데 뭐 없이 레디에만 딱 붙여놓으면 이게 뭘 물어봤을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착각해서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여기 뭐 꼭 있어야 된대. 이렇게. 그럼 안 틀려. 그 다음. 자, 이번에 마찬가지야. 자, 비교급하고 댄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다가 또 살짝 as라고 싹 해놔요. 땡. 자, 여기다 만약에 as 쓰려면 앞에는 비교급이 있으면 안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as1급이 있어야지. as1급. 여기 만약에 as를 쓰려면 여기 asready가 된단 말이야. 애초에 아니잖아. 애주원급 아니잖아. 그치? 네. 항상 비교급이랑 되는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너에게 한 번의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라면 영어 속담이야. 보다 준비가 될 거다.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형용사 수식이죠. 뭐 할 준비가 더 되어 있어. 줄 준비가 더 있단 말이야. 너에게 another 대명사로 쓰였네. 원래는 another kindness인데 another kindness를 간단하게 대명사 another로 받은 거야. 너에게 또 한 번의 친절을 줄 준비가 더 되어 있을 거다. 너한테 한 번 친절 베풀었던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친절을 베풀 거다. 얘기야. he 그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네. whom 관계대명사. 이 whom은 목적격이죠. 그치?
뒤에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아까 여기서는 대신 주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로 바꿨을 수 있었지만 훔은 안 되거든. 훔, 후즈. 훔은 목적격이니까 안 되고, 후즈는 소유격이니까 안 되고. 근데 여기는 관계대명사로 훔을 썼어. 훔. 후는 어때? 후. 되지. 후는 주격, 목적격, 복격 다 됐고 후로 바꿨을 수 있어? 됐도 바꿨을 수 있죠. 됐도. 그치? 다 되는 거야 이 경우는. 근데 뭐는 안 돼? 소유격은 안 돼. 후즈는 안 되는 거죠. 위치는 왜 안 될까? 위치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쓸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치?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뒤에 목적 없단 말이야. Have obliged. 뒤에 목적 없잖아. Obliged는 강요하다라는 뜻도 있고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다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뜻을 줬단 말이야. 호의를 베풀다. 근데 원래 강요하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써요. 요 yourself은 뭘까? 자, 제기대명사잖아. self나 selves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는 제기대명사인데,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땐 제기요법, 목적어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강조요법이야. 목적어 자리 아니잖아. 주어 바로 뒤인데. 그치?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주어 강조요법이죠. 네 스스로가, 네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던, 네가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보다, 네가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보다 너에게, 그러니까 네가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보다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 너에게 또 친절을 베풀 거다. 그 말이야. 이게 속담이란 말이야. 한 번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라면 너에게 또 한 번의 친절을 베풀 준비가 더 되어 있을 거다. 앞으로 더 친절을 베풀 거다. 어? 네 스스로가 친절을 베풀었던 그 사람보다. 그래. 요게 영어 속담이래. 그러니까 요 속담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은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 거 아니야? 그럼 다음번에는 또 계속 나한테 호의를 베풀 테니까 그 지역에 그 적응하기가 쉽겠죠. 그치? 내용 잘 알아둬야 돼. 프랭클린의 오피니언이 의견이죠. 전치사고 목적어야. 프랭클린의 견해로는, 앞에 문장에 프랭클린의 견해가 나와서 생각이 나왔어. 프랭클린의 견해에 있어서 asking, 자, 동명사 주어야. 여기도 원래 핑크색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비카츄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지울게. 여기 지금 주어 자리야. ask는 동사잖아. 동사가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동사를 명사화한 거죠. ask하면 안 되는 거야. asking 또는 to ask는 괜찮아. 주어 자리야. 프랭클린의 견해에 있어서 asking, 요청하는 것, 주어야. someone, 누군가에게, asking의 목적어죠. 뭘 요청해? for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것.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 ask A for B. 많이 봤죠? A에게 B를 요청하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은 was. 왜 was일까? 주어가 동명사니까. 동명사는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was 안 되지. 프랭클린의 의견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 useful. 최상급이네. 형용사 앞에 most가 붙었으니까 형용사의 최상급은 앞에 더 붙여야 되죠. 가장 유용하고 가장 immediate, 직접적인. immediate가 직접적인, 즉각적인 그런 뜻이거든. 가장 유용하고 가장 직접적인. 형용사 두 개가 end로 병렬된 거야. 가장 유용하고 가장 직접적인 초대다. to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교임이죠. 사회적인 상호작용. 인간관계를 맺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가장 유용하고 가장 직접적인 그런 초대다. 초대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누군가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게 그게 야,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초대라는 거랑 똑같은 거란 얘기야. 그 다음 문장은 네모로 묶었어요. 네모. 요 문장에 위치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삽입. 왜? 도대체 왜 이 문장이 꼭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까? search 때문에. search는 형용사야. 근데 뜻이 뭐야? 그러한. 그러한 요청. 자, 그러한 요청이라고 말하려면 그러한 요청이 뭔지 앞에 언급되어 있어야 돼.
형편급돼 있잖아.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 그게 바로 그런 요청이야. 그런 요청 여기 들어가 이제 그런 요청. On the part of 전치사 on the part of는 네 단어를 걸린 전치사 on the part of 뭐뭐의 입장에서 그지 on the part of the newcomer 그 새로 이사 온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새로 이사 온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한 요청은 제공을 했다. The neighbor, 그 이웃에게 provide라는 동사는 공급동사라고 들어봤어요? provide라는 동사는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 provide, 목적어를 A라고 할게. A, 그 뒤에 전치사 with가 쓰여. 전치사니까 또 목적어 가질 거 아니야? 전치사 with의 목적어를 B라고 할게.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똑같은 말이 supply인데 supply도 똑같이 이렇게 써요. supply A with B.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공급동사라고 불러. 뭐 present도 있고 furnish도 있고 몇 개 더 있어요. 대표적인 공급동사가 provide, supply야. supply, provide, supply는 A with 이런 식으로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여기 A에 해당하는 거고 전체 with 보이죠? 요 with의 목적어가 an opportunity야. 짠 이렇게. 그 이웃에게 하나의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 새로 이사 온 사람. 전입자의 입장에서 그런 요청이 더 네이버, 그 이웃사람, 즉 원래 그 이웃에 살던 사람, 그 동네 살던 사람에게는 기회를 제공한 거야. 뭘 기회? To show, 보여줄 기회. Himself or herself, 자기 자신을 보여줄 기회. As a good person,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서 그 스스로를 보여줄 그런 기회를 그 이웃사람에게 제공한 것이다. 나 착한 사람이에요. 나 새로 이사 왔는데 나 선한 사람이에요.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해치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증명할 기회란 말이야. 뭔가 요청함으로써, 뭔가 부탁함으로써 자기를 선보이는 거야.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해치지 않아요. 저 잘 부탁드립니다. 이 동네 새로 이사 왔는데 자기 자신을 갖다가 착한 사람으로 보여줄 기회를 이 원래 주민한테 보여줄 기회가 되는 거야. At the first encounter, 첫 만남에서. Encounter는 명사랑 동사랑 형태가 똑같아. 그래서 명사겠죠. 첫 만남에서. 이 문장의 위치가 왜 나온다고? Search 때문에. 그러한 asking 요청.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때 이 asking은 동명사 아니야. 동명사 아니에요. 뭐야? 명사야 그냥. 어? 동명사처럼 생겼는데 생긴 건 동명사처럼 생겼지. 근데 동명사 앞에다가 관사나 소유격이나 형용사를 붙이면 완전히 명사가 된다고 했죠. 기억나? 그건 완전히 명사야. 동명사가 아니라. 얘기 왜 하냐면 뭐 이거 모의고사는 전국 지역범위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몇몇 학교 빼놓고 신성고는 이번에 안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모의고사가 다 시험범위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깔렸어. 강의가 뭐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고 뭐 교육 사이트도 많고 근데 선생님이 몇 개 봤는데 우연히 봤는데 다 동명사라고. 그런 애들이 영어 전생을 해. 이게 어떻게 동명사야? 동명사가 어떻게 형용사에서 시험을 받아? 이건 완전히 명사가 된 거야. 최근에 본 기억이 있어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이 문장의 위치. 그 다음 문장의 위치도 또 중요해. 왜? 자. 지시어도 있죠. 대명사. 또 also라는 부사도 있잖아. 지시어나 also 또한이란 부사가 들어있으면 그 문장의 위치를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은 또한. 그것이 뭘 가리킬까?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such asking이야. 이시 가리키는 거. 지시어. 이시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such asking이니까 이 문장은 이 문장 뒤에 있어야지 이시 가리키는 게 앞에 있으니까 그것은 또한 의미했다. 멘트야. 민트라고 있는 사람이 있어. 민, 멘트, 멘트야. 민의 과거요. 과거 본 사람이야. 그거. 그런 요청은 또한 의미했다. 동사 뒤에 되시니까 당연히 접속사겠지. 뒤에 완전한 절 오겠죠. 여기다 what을 쓰면. 뒤에 완전한 절이 왔는데 what은 완전한 절이 뒤에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거. 그런 요청은 또한 대기할을 의미했다. 짜잔. The letter. 뜻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레터를. 설마 편지라고 하진 않겠지? 편지는 요 레터야. 이거 레터 편지 아니면 글자죠?
알파벳 A, B, C, D 이런 걸 다 레터라고 한단 말이야. 지금 거는 L, A, T, T, R. 이거는 명사 겸 형용사인데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로 쓸 수도 있어요. 레터. 두 개 중에서 나와준 거야. 후자란 뜻이야. 후자. 후자. 그럼 전자. 두 개 중에 앞에 언급된 거는 former라고 하는 거야. former. 이런 거 진짜 모르면 안 돼. 두 개 중에 앞에 언급한 거 former, 뒤에 언급한 거 letter. litter는 뭐야? 이거는 쓰레기. 동사로 쓰레기를 버리다. 뭐 액체나 기체의 그런 용량 단위 litter는 t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 너 뭐 하루에 물 몇 리터 마시냐? 할때 리터는 2리터야. 이거 티가 두 개지. 이건 쓰레기. 쓰레기를 버리다. 얘도 많이 나온 단어죠? 모음만 달라요. 레터, 레터, 리터, 레터. 후자야, 후자. 후자. 그래. 그 후자는 누굴까? 후자는? 자, 앞에 문장에서 먼저 언급된 게 newcomer야. 새로 이사 온 사람이야. 뒤에 언급된 게 the neighbor. 그 이웃. 원래 주민이야. 요 레터가 원래 주민이야. 아까 이따 하겠지만 선생님 아까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이 문제 있죠? 지침 대상이 다른 거 고르는 거 중요하다고 했지? 그쵸? 요 레터가 가리키는 게 네이버란 말이야. 이따 지우고 다시 할 거야. 워낙 중요하고 헷갈리니까. 이거 대충 보잖아. 나중에 그 문제 틀릴 수 있어요. 헷갈려서. 후자가, 후자가 그러니까 원래 그 동네 살던 그 주민이 후자가 could now ask 이제 반대로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해.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먼저 나한테 뭔가 요청해서 부탁을 했어. 이 사람 참 사교성 존나 보다. 새로 이사 오면 좀 뻘쭘할 텐데 먼저 손을 내미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부탁을 들어줘. 그치? 반대로 이제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한번 부탁했으니까 이제 나도 안면이 폈잖아. 그치? 인간관계 성립됐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뭔가 부탁할 수 있는 거야. 맨 처음 이사 온 사람이 나한테 뭐 삽을 빌려달라고 그랬어. 근데 빌려줬단 말이야. 기쁜 마음으로. 아 이 동네 새로 이사한다고 싶죠? 네. 저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언제든지 이 동네에 대해서 모르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빌려드릴게요. 그렇게 처음 안면이 쳤단 말이야. 두 번째 이제 반대로 그 원래 주민이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가서 아 근데 혹시 아 저희 지금 잔디 깎는 기계가 고장났는데 잔디 깎는 기계 있나요?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반대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후자가 그 원래 주민이야. 후자가 이제 ask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해. 전자에게 나왔네. 전자. 이 전자가 누구야? 새로 이사 온 사람. newcomer. ask a for이죠. 하나의 그런 친절을 호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in return 보답으로 대가로 콤마 다음에 ing야. 분사 구문의 분사죠. 증가시키면서. 과거분사 쓰면 왜 안 돼? 뒤에 목적어 있잖아. 과거분사 안 되고요. 동사를 쓰면 여기 동사 볼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increasing만 돼.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야. the familiarity. familiar가 뭐야? 친숙한 그거의 명사야. 되게 중요한 단어죠? familiar의 명사가 familiarity야. 친숙함과 그리고 trust, 신뢰. 동사일 때는 신뢰한다죠. 동사랑 명사랑 똑같아. 친숙함과 신뢰를 증가시키면서 in return 보답으로. 보답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나한테 한번 부탁했으니까 나도 부탁해도 되겠지. return 반대로 호의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됨을 의미했다. 이 문장의 위치. 이 문장의 위치 다시 한번 보면 이 문장이 왜 여기 들어가게 돼? 요 주어 이시 가리키는 게 such asking이거든. 그치? 또 또한이라는 부사도 있고요. 그런 요청은 이걸 의미해. 또한 이렇게도 의미된다. 반대로 또 부탁할 수 있음을 의미해. 그 다음 문장도 또 그래요. 야,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 문장들이 such, it, 그 다음에 in that manner. 요 문장들이 다 삽입이 될 수 있어. 순서가 되게 중요해. 다시 한번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야. 다른 문제보다 더 많이 보셔야 돼요. 대충 보잖아. 그냥 내용 정도만 알아. 주제 정도만 알아. 그러면 틀리기 쉬워. 그냥 단순히 주제 같은 거로 나오기. 만약에 뭐 빈칸 추론 같은 거 나오거나 주제 나오면 쉬울 텐데. 근데 조금 어렵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못 풀 수 있단 말이야. In that manner.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매너는 방법이야, 방법. 매너즈가 예절이고 매너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보스. 말했잖아. 보스라는 부사는 아, 여긴 아니구나. 그 형용사로 쓰였네. 미안. 보스가 형용사로 쓰였네요. 뒤에 앤드가 없으니까. 자, 이것도 중요해. 보스가 형용사일 때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가 와요. 그리고 보스가 뜻이 뭐야? 둘 다야라 뜻이니까. 둘 다의. 그 뒤가 복수명사가 오겠지, 당연히. 여길 만약에 단수명사로 썼어? party. 보스 party. 아닌데. 보스 뒤에는 복수명사야. 반드시. 보스는 둘일 때 둘 다란 뜻이죠? 보스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보스를, 이 자리를 보스 말고 이더를 줬어. 그러면 문맥도 달라져. 일단 문맥이 달라지고요. 문법이 틀린 게 뭐냐면 이더 뒤에는 단수명사가 와야 돼. 자, 니더를 썼어? 문맥이 완전 반대가 돼. 니더는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잖아. 니더를 쓰면 문맥이 틀려져. 그리고 문법적으로 또 안 돼. 이더나 니더 뒤에는 반드시 단수명사. 이더, 니더 뒤에는 단수. 보수 뒤에는 복수. 그런 식으로 하면 먼저 이사온 사람이 그 주민에게 다가가. 반대로 그 주민이 먼저,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리턴,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새로 이사한 사람한테 반대로 부탁을 해.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부탁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쌍방이, 양자가, 보스 파트가 양방, 두 사람 다란 뜻이야. 쌍방, 양자가 극복할 수가 있을 거다. 오버컴은 극복하다죠. 그들의 natural, 그냥 자연스러운, 선천적인, 어? 낯선 사람을 꺼려하는 거는 본능이야. 그치 않니?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내추럴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쌍방이 극복할 수가 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그런 hesitancy. 이게 뭐야? 꺼려함이야. hesitate가 주저하다, 망설이다, 꺼려하다거든. hesitate란 동사의 명사가 hesitancy란 말이야. 어?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머뭇거림. 그리고 mutual, 또 나왔네.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그런 두려움. of the stranger, 낯선 사람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주저함과 상호 간의 그런 공포,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서로 낯선 사람 아니야. 그 동네 새로 이사 온 사람도 그 동네 원래 살던 사람들 다 낯선 사람인 거고요. 그 동네 원래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또 스트레인저지. 서로 쌍방이 낯선 사람인 거야. 우리는 인간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어.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 이사 온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부탁을 해.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낯선 사람에 대한 그런 주저함,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원래 문제 답은 2번이었잖아. A relationship opener. 인간관계를 여는 것. opener. 어, 인간관계를 여는 열쇠가 바로 asking for a favor. 어떤 호의를 요청해라. 친절을 요청해라. 부탁해라 이런 얘기죠. 원래 문제 답은 쉬웠었지? 어? 문법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 중요해. 그 다음 빈칸이 좀 쉬워. 빈칸. 요게 지금 핵심어구란 말이야. 어, 인간관계를 틀려면 먼저 뭐? 먼저 호의를, 어? 여기 지금 호의를 베푸는 걸 요청해라. 누군가에게 뭔가 요청해라. 여기다가 빈칸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지울게. 자, 이제 지칭 대상. 뉴커머를 핑크색으로 내가 표시할게. 뉴커머. 다음, a new neighbor. 이게 원래 주민이야. 원래 주민. 이게 그 동네 주민이야. 원래 주민. 원 주민이고 얘가 전입자야. 그 동네 이사 온 사람이야. 자, 그럼 여기 him or는 누구라고? newcomer를 가리키는 거야. 속담에서 적용할 수 있어. He, 요 he는 누굴까? 요 he는 한번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new neighbor겠죠. 그럼 너는 누구야? 너는 newcomer인거야. 너는 newcomer인거죠. 자, 이 속담에서는 너가
새로 이사 온 사람이야. 이 속담 속에 나오는 he, 그지? 이 he가 바로 그 동네 원래 주민인 거야. 자,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해. 이 누군가가 누구야? 누군가가 new neighbor죠. 이 누군가가. himself or herself는 newcomer. 자, 요게 문제야. The letter. 후자. 요 후자가 누구라고? 그 동네 주민이야. 후자가. 요게 조심해. The letter가 new neighbor야. 자, 제대로 표시했어요? 넘겨. 알지? 이런 데다 닉 붙여놓고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 골라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후자가 원래 주민, 뉴 네이버다. 후자가 전자가 뉴커머고요. 넘겨요. 넘겨서 더 포머, 전자가 바로 새로 이사 온 사람. 할 수 있지. 그치? 어. 근데 헷갈리기 쉽단 말이야. 제대로 안 보면 나중에 틀릴 수도 있어. 컷!